이번 전시회 컨셉은 제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로 해서 컨셉을 했습니다. 그리고 토기라는 거는 원시 시대부터 곡식이나 뭔가를 저장해주는 도구로 쓰이면서 또 그 도구에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간단한 돌이나 이런 뾰족한 물건 갖고 표면에다가 또 나름 원시인들의 소망이나 이런 비는 초기 미술의 근원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 일종의 뭐 풍요로움도 상징도 하고 그리고 세월의 의미를 상징도 합니다. 그래서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담고 있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 속에서 또 나 자신을 배워온 그 사군자를 접목시켜서 나도 거기서 표현을 하고 나의 이런 그림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많이 베풀고 넉넉한 풍요로움 뭐 이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그 관람객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처음 미술을 하게 된 동기는 한 15년 전인가 남도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거기서 목포에서 남농 허건 기념관에 들려서 그분 작품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에 굉장한 울림을 받았어요. 사군자를 하면서 정체성에 좀 빠져가지고 아, 이 그림을 계속 해야 되나 하고 혼란스러울 시점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아트페에 한번 나가보라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고대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처음 시도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의외로 이게 손님 관람객분들께서 참 편안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고 저 자신도 제가 의도했던 바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좀 한결 마음 심적 부담이 덜고 앞으로 제가 꾸준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희망도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쁩니다. 연말까지 주는 거야? 세상이 있잖아.